정부 여당의 버스 대책은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책임한 미봉책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여당의 버스 문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이 전부입니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국민의 지갑과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버스 문제는 정부 여당의 준비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7월 노선 버스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를 사업주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미루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명분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사고 저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대대손손 혈세로 보전해 주면서도 사업주의 방만 경영과 혈세 낭비를 막고 근로자 처우와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년 1조 2천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의 실책 덮기용 미봉책은 절대 안될 것입니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에 걸맞는 버스 개혁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